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가 지금. 와, 저기로 가면 되는데. 응. 5초. 현민수 민박. 네. 금당산이 있어. 금당산. 아이고. 자, 여러분 여기는 마이산입니다. 마이산인데 지금 여러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이 오늘은 개천절 날인데요. 개천절 날 아침 11시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 아픈 몸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고령 대가야 축제, 그 세계문화유산 축제에 강의를 하러 가는 길에 어젯밤에 전주에서 자고 오늘 그 제가 이렇게 그 고령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진안에 들렀습니다. 은수사에 들렀는데 은수사에서 제가 하나 찍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께 은수사의 어떤 그런 면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아마 여기에서 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요 10번의 은수사입니다. 여기 마이산이라는 거는 그 마이 말 그대로 말의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라 이게 여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흙이 하나도 없죠 산에. 그래서 여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네, 그래서 이 수마이봉 밑에 은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은수사 절은 사실은 이게 1920년대에 세워진 거예요. 이주부라는 사람이 여기 세웠는데요. 여기에서 그 조금 내려오시면은 여기 능소화 있는 지역, 요 지역이 그 마이산 탑사로 대단히 유명하죠. 제가 모두 이제 그림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그 마이산에 올라가서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좀 제가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탑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마이봉, 그 다음에 요 수마이봉, 안마이봉 이렇게 두 개를 부르는데요. 청실 배나무가 태조 이성계가 그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 청실 배나무, 우리나라 전통 배입니다. 청실 배나무가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2.3km만 더 가면 되는데 제가 사실은 막 좀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2시부터 가이아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거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이산은 이게 사실 이제 국가의 그 제사를 지내던 명산입니다. 여기가 정확히 언제부터냐면은 여기가 그 태종 무열왕 때부터 여기에서 제사를 쭉 지내왔습니다. 태종 무열왕 때 돼서야 전라북도 진안이 개발이 됐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여러분 가야의 사실은 이름난 명산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이 가야의 그 대가야의 일부였기 때문에 뭐 거기를 우리나라 식민사학에서는 뭐 반파다 이래 자꾸 막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진안이라고 하는 곳에 봉수대가 있었고 그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산이 굉장히 명산으로서 그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진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이산이 벌써 멀리서부터 눈에 확 띄더라고. 그 정도로 특이한 산이고 아주 명산입니다. 이렇게 그 안개가 끼는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마이산이. 예, 비가 오니까 마이산이 좀 무섭기도 하고. 우리 저 큰딸은 마이산을 보고 나서 저거는 산이 아니고 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이산을 못 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전라북도 진안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의한 1932년부터 35년 사이에 그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서 벌어졌던
정읍 김제에서 벌어졌던 그런 대규모 쌀수탈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던 바로 진안군의 고구마를 그 임실과 진안의 고구마를 끓여가지고 그 구슐 정책을 펼쳤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정말 명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탑사가 있고요. 요 가까이 와서 한번 비춰주시죠. 탑사가 있고 여기에는 마이산 남부 그리고 마이산 북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가 있습니다. 마이산 북부에서는 그것도 하던데 윤도현 밴드가 콘서트도 하던데 아. 제가 그것까지 보고 갈 수는 없고요. 예, 뭐 제가 저 또 이제 강의 장소에 앞서서 또 마이산의 버금가는 명소인 죽도 유적 지난해 죽도 유적도 한번 살펴보러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마이산 입구에서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죽도 네.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죽도로 갑니다. 갑시다. 예. 고령의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자, 세자 월광이 남의 나라 태자를 왜 챙겨줘? 그래서 어떻게 돼? 예, 대가야 지역에 절을 쌓고 준비되니 그 절이 지금 뜨네요. 근데 어제 죽도는 왜 가셨어요? 진짜 백조 아무것도 없던데. 아, 로드뷰, 아무것도 없죠. 로드뷰만 찍다 왔잖아요. 예. 이른바 왕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 방계의 양자죠. 그 선조 앞에 명종이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친척 중에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왕위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로서의 혈통 컴플렉스가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살에 임금으로 즉위하고 1589년도에 그 선조 16년 때에 그래 막 이제 32살의 젊은 선조가 이른바 모반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조가 좀 오버페이스한 것 같아요. 어? 내가 이렇게 저 뭐야 이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것들이 발령을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열 이브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른바 그 주권 재민설에 기반한 거. 뭐냐, 임금 하나하나가, 백성 하나하나가 다 임금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신들 임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조 입장에서는 반역이 맞아요. 반역이네. 예.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역이 아닙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무려 400년을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양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대동계 말 그대로 모두 모두 동일한 모두 똑같은 하나의 어떤 계를 조직해서 이 개똥모는 이런 개가 아니고 그 개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모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죽도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진안군에 우리 보기가 어떻습니까? 심심산골이죠. 너무 산골이었어요. 비까지 네. 오는데. 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열입의 도당들이 죽도로 숨었던 거예요. 아,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그러나 선조 임금의 조선 관군은 죽도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죽도록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천명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이죠.
1,000명의 벼슬아치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대동계. 예. 대동계뿐만 아니라 뭐 대동계의 그 뭐 그 다음에 뭐 이 저 뭐고 이 동인의 그 사람들. 동서 분장으로 가려면 동인의 사람들을 이 서인 세력들이 그냥 다 죽여버린다. 서인의 영수인 저 송강 정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관동별곡에 가사를 적기도 하고 이 송강 정철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동서분당이 그 조선후기 사림이 이렇게 이어와서 동서로 갈리는데 처음에는 동서 갈리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그 윤원형의 어떤 조선명종조 정난정과 함께 문정왕후의 오빠로서 이렇게 같이 전횡을 일삼았던 윤원형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신하 쪽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왕권에다 귀속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동서인이 갈렸다면은 정여립의 난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서인이 아 동인이 서, 그 뭐야 서인이 동인을 이제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면서 이제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랄까 원수의 감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죽도라는 유적은 진안군의 죽도라는 유적은 바로 정여립이 맨 처음에 대동계를 훈련시켰던 곳이고 그 다음 핍박 중에도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대동계를 훈련시켰던 바로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갔는데 그게? 1년도 못 갔어요. 그 진안군으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것도 밝혀져서 조선 관군들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였죠. 슬프네. 네. 그러니까 정여립에 비견되는 사람으로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유명은 하잖아. 그거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렇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이 정부 투쟁을 최대한 미화시켜서. 영화로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 사람들과 정여립의 차이가 뭐야? 그 사람들은 성공하고 이 사람은 성공 못했죠? 그렇지. 실패했죠. 너무 일찍 해서 그런가? 네. 아닌가? 시대를 잘못했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조선 왕조가 그런 정여립과 같은 이른바 좀 특수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대비되는 특수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통하기에는 너무나 안정적이었다 이 말. 시스템이 뭔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뭔가 지금 균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선왕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19세기에 망하는 데만 11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1800년에서 1910년까지 110년이 걸려서야 망하잖아요. 이런 왕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정적이었을까? 태종이 잘 만들었나? 태종과 세종이 그리고 성종까지 워낙에 안정적으로 잘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왕조가 망하는 데에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여립과 같은 그런 좀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를 가지고 망하기에는 매우 그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안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런 데는 뭐냐면 정여립을 굉장히 혁신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사상가로 보지만은 당시에 조선왕조가 볼 때에는 대단히 그 위험한 그런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 피델 카스트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 쿠바 사람. 그렇구나.
아니, 세종은 초딩들도 알잖아. 근데 태종은 뭘 잘했길래, 왜냐면 옛날에 태종 드라마에는 막, 어? 동생 죽이고 형 죽이고 막, 그, 외갓집, 뭐지? 처가 다 죽이고 막 이런 사람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태종이 뭘 잘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110년이 걸리는 그런 탄탄한 나라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하네. 드라마로 자, 태종을 배운 사람으로서. 자, 태종은 그 여흥민씨, 여흥민씨의 민씨왕후, 자기 마누라의 지처남 네 명이죠. 민무구, 민무휼, 민무회, 민무진. 민비의 민씨야? 예, 금인씨. 그 죽이고 다시 어떻게 왕세자였던 저 뭐야? 세종대왕. 어, 그거 맞아요. 어, 그 뭐야. 세종대왕의 그 처갓집이죠. 청송 심씨의 심온을 또 죽였어요. 죽인 사람 다섯 명이에요. 어, 많이 안 죽였네. 뭐 처가랑 다 죽인 거, 막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막 이런 것처럼 나오죠. 아, 그래가지고 또 어디야? 왕자의 난에서 그 이방번, 이방석, 그 자기 이복 동생 둘이. 아, 친형은 예. 안 죽. 네, 그만큼 뭐냐하면은 당시에 그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하면 왕가의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서야 이제 기록에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 태안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뭐. 뭐 죽이면 죽였다고 알겠어요? 모르지. 모르죠. 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잘했다라는 거. 아... 뭐 흉년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대마도 정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속이 시원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엄청 동네방네 방 붙이고 막 어.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거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민무구, 민무효를, 민무질, 민무회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광고했겠어요? 아니죠. 안 했어요. 한양 사람들이나 조금 알고 말았겠지. 어. 한양 사람이나 조금 알고 뭐 이렇게 종친들. 응, 어, 종친. 그 지방을 다스리려 내려간 종친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이런 일이 했겠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이래서 칼 들고 올라왔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또 묻히고. 뭐 그냥 야 그거는 가르치지 마. 야 그거는 홍보하지 마. 이러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은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나오고. 드라마로 만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 네, 이거 이방호이가 이거 어디요 네, 한 성깔 하네 이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는 뭐 그렇지는 않았다 알 수 있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아, 여기 지금 가이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도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면 가이도리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운데 길로 쭉 오다가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면은 가이도 펜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왔더니 진짜 놀라는 거예요. 가이도 펜션의 사장님 부부께서 제 구독자야. 아니 제가 이 인구가 40명밖에 안 되는 가이도 리에 제 구독자가 계시는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40명밖에 안 돼? 네, 인구가 40명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 와서 방송을 찍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어,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가이도가 뭔가 슬픈 역사가 있나? 예, 네,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슬픈 역사를 찾아서 댕기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게요. 예, 안 그래도 되는데 찾아서 댕기는 백희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뭘까요?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0월 8일 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가이도리에 오기 4일 전이라는 거죠. 가이도리에 그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남부가 자연스럽게 회복된 줄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한반도 남부에 우리나라 병사들에 의한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그 학살이 진행됐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근흥면입니다. 여기 근흥면에서 자그마치 천여 명, 여러분. 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천여 명 가까이가 체포돼가지고 A급 부역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급 부역자로 심판을 받은 사람 중에 가이도리에 있던 사람들이 약 100여 명 가까이 잡혀갔습니다. 이 가이도에 와보십시오. 여기 40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이도리에 수많은 주민들이 이 슬픈 역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안흥항에서 전부 다 총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저 무트로 안흥항으로 가서 안흥항에서 어떻게 돼? 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A급의 천명이 다들 어떤 사람이었냐? 진짜로 무슨 빨갱이였느냐? 아닙니다. 태안에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인민군에게 죽기 싫어서 밥을 해줬다든가 아니면은 인민군의 그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뭐 완장을 채웠다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뭐 지역에서 어떤 부역 행위를 하는데 뭐 좀 눈감아 줬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끌고 왔. 이건 해군에 의한 소행이죠. 이거는 절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K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여기 가이도리에서 조금 더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 죽돌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죽돌이 섬에서도 한 4,50명이 붙잡혀가지고 안흥항으로 끌려가서 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태안에서도 세월호의 유민희 아빠의 어떤 나레이션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이도리의 북항, 이 북항 마을에 돌로 해변이 되어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배를 타고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거기에서 놀자고 그 해변이 너무 좋다고 마구 놀자고 했는데 거기가 무려 100여 명이 끌려간 장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장소가 아니어서 다행이네. 끌려간 장소. 죽은 장소였으면 끔찍할 뻔했네. 100여 명이 끌려간 장소라서 거기를 일부러 백사장으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돌판으로 놔둔 곳이에요. 여기 가이도는 두 번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1950년에 바로 태안 민간인 학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07년도에 12월 7일 날 서해에 허베스타 베이호가 여기에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완전히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여기 가이도 전체가 새까맣게 완전히 뒤집혔던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완전 깨끗한데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름때가 몰려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면티 들고 와가지고 다 닦아내잖아요. 그렇게 닦아냈기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에도 선정이 되고 지금 청정한 해변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이도리에 우리 와이프가 올라오면서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수많은 그 이제 풍경들을 다 찍었습니다. 가이도리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해안의 하와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기에서 슬픈 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는 슬픔을 모두 극복하고 이제는 밝은 내일로 나가는 여기 가이도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의 수많은 국민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 가이도리 펜션 우리 사장님께서 원래 충남 홍성 출신이신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펜션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사장님이 백이성 강사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낙도에도 낙도에도 이렇게 제 구독자가 계시는구나. 유튜브 세상. 정말 유튜브 세상이다. 매부르쇼 세상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상 근데 그렇게 하면은 태안군 아까 우리가 아침에 네. 태안 해변가에서 찍은 거랑 너무 텐션이 달라. 아침에는 막 뭔가 나랑 주거니 받거니인데 여기서는 당신 혼자 강의하고 있지. 아니 태안군은 그런 곳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로. 아니 말리포에서는 우리가 그냥 즐겼지만은 여기 가이도리에서는 즐기면 안 돼. 백이성 강사는. 그럼 커피도 내가 마시는 거야? 당신이 커피 마실지 말고. 뭐 임마? 슬픔을. 우리 둘째 딸이 여기에서 저 사람들 다 끌려간 바위 해변가에서 예쁜 바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쁜 돌멩이.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돌. 정말 아홉 살짜리 둘째 딸의 철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돌이 너무 신기해. 왜냐면 우리 몽돌 해변 이런 데 가면은 뭔가 사이즈만 다르고 똑같이 생긴 돌들이 쫙 깔려 있잖아. 네. 여기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모양, 어떤 건 뾰족하고 어떤 건 동글동글하고 네. 어떤 건 까만색이고 어떤 건 투명하고 어떤 건 이렇게 층층돼 있고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나 되게 신기해 예, 예. 그래. 공학도로서 되게 신기했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글동글해 네. 아니 근데 역사를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뭔가 또 나올 줄 알았지 아니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아니 뭐 이거를 네. 원래 백사장이었는데 이걸 돌로 다 깔았다 그래서 여기 가이도라고 하는 그 곳에서 백이성 강사의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장소협찬의 가이도리 펜션 가이도 펜션 가이도 펜션이 아니라 가이도 펜션이에요